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이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요. 급경사지나 산사태 위험 지역, 짓담한 건물 등 우리 주변은 아직도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속초시 교통 밀집 지역 가운데 하나인 노학동 사거리.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으로 분류됐지만 별다른 안전망 없이 방치돼 있습니다. 도심 속에 위치한 이곳은 경사도가 약 60도 정도로 큰 비만 오면 언제든 붕괴될 수 있습니다. 10여 년 전 산사태가 발생했던 속초시 옛 도문동 지역입니다. 긴급히 축대를 쌓았지만 경사가 심해 지금도 산사태 위험지구로 분류돼 있고 비가 많이 올 때면 주민들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웁니다. 불안하죠. 밤에 이제 늦게까지도 밤 12시 넘어까지도 창문 열고 요 외등 다 켜놓고 이 올려다 보기도 하고 그러죠. 위험하니까. 하지만 급경사지의 경우 기초자치단체가 예산의 40%를 부담하기 때문에 응급조치만 하며 방치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고성군의 경우 붕괴 위험지역 D등급 21곳 중 아직 13곳이나 전혀 손을 대지 못하고 있고 속초시의 경우 그나마 사정이 나아서 5곳 중 한 곳이 남았습니다. 3개소는 이미 완료가 되었고 1개소는 올해 정비 중에 있으며 1개소는 내년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짓다 말고 방치된 대형 건물 역시 도심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속초에서는 4곳, 고성에서는 7곳이 안전등급에서 위험하다는 D등급을 무더기로 받았습니다. 소일고 외양간 고치는 불상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시금 안전 관련 정비를 강화해야 할 시점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